안녕하세요. 뚝배기 사랑꾼입니다. 오늘은 머잇대와 아주 찰떡궁합인 들깨가루를 넣어서 머잇대 볶음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머잇대는 이렇게 끝부분이 약간 쓴맛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. 한 1.5c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.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반 정도 썰어주세요. 그리고 이 끝부분 이렇게 살짝 썰어주겠습니다. 대파는 다져주겠습니다. 끓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 넣고 녹여주세요. 여기에 머잇대를 이렇게 굵은 부분부터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쓴맛을 제거하기도 하고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10분 정도 데쳐주겠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건져주겠습니다. 찬물에 헹궈주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제 껍질을 벗길게요. 자,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거 바로 이 비닐장갑입니다. 비닐장갑 해야지 손톱에 까맣게 물이 들거든요. 이렇게 굵은 데서부터 가는 쪽으로 이렇게 벗겨주세요. 찬물에 잠깐 담궈두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쓴맛도 좀 더 빠지거든요. 이렇게 껍질이 많이 나왔어요. 어렵게 껍질 벗기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껍질 벗겨보세요. 너무 쉬워요. 껍질이 잘 벗겨진 머잇대는 이렇게 좀 굵은 거는 반으로 갈라주세요. 5, 6cm 길이로 잘라주겠습니다. 양파는 반 개 정도 썰어서 같이 넣겠습니다. 부엌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머잇대를 볶아줄게요. 불은 중간불로 해주겠습니다.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 이렇게 볶아줍니다. 여기에 간이 배도로 액젓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. 여기에 물 한 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10분 정도 익혀줄게요. 불은 중약불입니다. 10분 후에 뚜껑을 열고 들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고 들깨가루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 머잇대와 들깨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이에요.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여기에 대파 다진 거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주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약간 쌉쌀하지만 정말 입맛 돋구는 머잇대인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